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어제 16개 시군, 오늘은 23개 모든 시군에서 진행돼 오늘까지 전체 대상 2만 7,900명 중 9,200여 명 40%가 1차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경북 고위험 의료기관 59개 병원의 종사자 18,050명이 맞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일부터 해당 병원과 보건소로 배송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6곳 종사자 1,822명이 맞을 화이자 백신은 다음 주 8일부터 배송돼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접종 후 응급실로 이송된 이상 반응 사례는 혈압 상승과 어지러움, 발열을 호소한 포항, 구미, 성주 50대 여성 3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의성 1명을 비롯해 경북에서 6명 발생해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이 대구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3천여 명이 일단 대상인데요. 경북에서는 다음 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하 70도에서 해동한 백신에 생리 식염수를 넣고 흔들어 희석한 뒤 주사기에 나눠 담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이 맞을 화이자 백신입니다. 대구에서는 첫 접종자로 대구 동산병원의 남성일 부원장과 정인자 간호부장이 나섰습니다. 지난해 1차 대유행 때부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해온 의료진입니다.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 오늘 같은 날 옳지 상상을 못했거든요. 백신이 주사되고 고대했던 만큼 기대도 큽니다. 제가 만약에 감염이 되면 병원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사실은 제일 두려웠습니다.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200명이 넘는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백신 접종 사흘째. 백신을 맞은 사람은 대구에서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입소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3만 8천여 명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